알아요. 그쵸. 아유, 감사합니다. 그리고 발레하면 나오는 게 바로 강수진. 이제 말마따나 이렇게 오래전에 시작했고 그렇게 불모지 첫 번째 걸어가고 또 아, 나름대로 그 뒤에 후배들이 진짜 잘하는 후배들이 많아요. 아 지금 우리 위상이 어느 정도예요? 아 그러니까는 선수들의 위상이? 아까 제가 받았던 상? 분화 같은 거. 예를 들어서 저 후에 박세은 발레리나? 지금 오페라 발레단 파리 오페라 파리 오페라 그리고 김기민? 그 마린스키에 계시는 마린스키에 분 그 이외에도 뭐 슈투트가트의 그 수송명수 강효정 뭐 저기 그 어디 거기도 또 후배가 가 계세요? 어느 발레단이든지 다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. 아, 멋있다. 어떻게 보면 강수진 키즈라고 감히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, 제 생각에. 근데 그분들은 키즈라고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을 텐데, 그쵸? 키즈 치고 너무 나이들 좀 있어요. 아니, 그게 아니라요. 말마따나 개성이 뚜렷한 사람들은 누구의 뭐라고 그러면은 그쵸. 저는 마음에 안 들 것 같아요. 그건 신뢰죠. 예. 예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갈 길 갔고 만약에 제가 밟은 길이 도움이 됐으면은 그거는 감사한 거예요.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하셨으니까 예. 뒤에 가는 사람들은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죠. 어디에 있던 저도 선생님처럼 존경을 받는 그런 수송명수가 되는 게 꿈이에요. 또 어린 사람들한테도 미래의 기회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잘 해야죠. 블랙스완 마지막 장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. 그 주인공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흑조로 보나기 위해서 온갖 이제 그 감정이입도 해보고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 딱 끝나면서 나는 느꼈어요. 나는 완벽했어요. 딱 그러는데 아, 그런 순간이 딱 한 번만이라도 있을 수 있다면 내 영혼을 팔겠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 완벽은 그 영화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30년 동안 그 수많은 공연 중에서 요 손가락에 꼽을 수 있어요. 그 느낌? 그 느낌, 그 4차원 세계 같은. 그러니까 이 세계가 아니에요. 그래도 완벽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예술인 것 같아요. 예술은 완벽이 있을 수가 있을까? 저는 그 문제, 퀘스천 마크예요. 어느 순간에 완벽이란 게 있다면 심심해질 것 같아요. 아, 그래서 완벽이라는 게 있으면 그렇다면 제 바보 같은 질문 하나 해볼게요. 하셨던 그 뭐 여러 막이 있고 무슨 솔로도 있고 뭐 여러 그 순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. 제일 좋아했던 건 뭐예요? 예, 만약에 그 중에서도 그래도 다 좋아도 꼽으라 그러면은 그 춘희 중에서 그 산막에 파드드 부분인데 쇼팽 음악이 아름답고 그 아, 쇼팽이 어떤 음악이 쓰였어요 이때? 아, 나 지금 그 정확히 나중에 알아보세요 지금 기억이 안 나. 지금 알아보고 있네. 같은 CEO급이 아닌데 보니까 받아줬고. 아니 왜냐면은 제가 진짜 항상 그것도 기억하고 있었다가 단원들이 상처가 많겠어요. 아, 춘희의 산막. 어. 그 혹시 그때 전성기 때 쳤던 자료 같은 게 있으세요? 그럼요. 너무 보고 싶다. 아이, 라이프로 봤었어야죠. 지나갔어. 그 다음 세대를 보세요.